영상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I cannot believe that we're standing here on this stage at the Billboard Music Awards. Oh my gosh. 2017년 5월 방탄소년단은 K-pop 그룹 최초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라는 상을 수상합니다. 경쟁자는 저스틴 비버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쟁쟁한 팝스타들이었고요. 6년 동안 이 상을 독식해온 저스틴 비버를 꺾고 K-pop 그룹 최초로 빌보드 라스베가스 무대에서 저 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2017년 11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라고 하는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 퍼포머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초청받아서 다시 로스앤젤레스를 찾습니다. 이때 가수가 총 16팀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은 이제 공로상을 받은 다이애나 로스였고요. 방탄소년단이 15번째로 사실상 파이널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I'm a little bit nervous to announce this next performance. To call these guys international superstars honestly feels like an understatement. Making their US TV debut, make some noise for BTS! Also, this 기세를 몰아서 그 해 바로 이 아마스 무대에 참석한 직후에 앨런 쇼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에 이제 출연을 합니다. 이 앨런 쇼는 앨런 쇼에서 방탄소년단을 미국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인터뷰 영상인데요. 짧으니까요.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Ellen Show 인트로 영상에서 나온 것들을 한글로 옮기면 잠깐 이런 내용입니다. 방탄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한 건데요. 앨범 판매 500만 장 이상, 트위터 팔로우 당시에 1030만 명이라 나왔는데 지금 더 늘었어요. 그저께 이제 1387만 명. 지금 한 석 달 지났나요? 4개월 사이에 한 300만 명 이상 더 늘어난 거죠. 유튜브조에서 21억 개 이상인데 이것도 지난 3개월 동안 아마 30억 개 지금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70개국 아이튠즈에서 1위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 타임 선정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탑 25인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너무 많습니다. 기록들은 뭐 일일이 언급하기는 너무 힘들 정도로 많은데.